가자. 원샷. 아, 난 됐어. 나 술 못해. 네가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. 애들도 보는데 내 체면 좀 세우시라. 내가 술 마시는 게 왜 네 체면을 세우는 건데? 오늘 널 위해서 다 세팅한 건데 이러면 섭섭하지. 분위기 좀 맞춰, 현정아. 어? 아, 아 무슨 소리야. 에이, why she here? 어? 아이씨, 왜 진짜. 야, 그럼 너 같은 왕따녀는 이런 파티에 왜 초대해 있겠냐? 초로가 추천해서 뒤탈 안 날 만한 민간인 고른 거지. 나쁜 새끼. 네가 뭔데? 야, 너 민호 아버지 누군지 몰라? 야, 됐어. 여긴 회원들만 어떻게... 야! 쟤 뭐야? 뭐냐 너? 니들은 뭔데?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었지. 안 그래? 예. Yeah. Yeah. 가자.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. 어딜 가시려고? 한참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이대로 못 가지. 야. 동현아. 가만히 구경이나 해. 아,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. 아, 이 머리 다치다니 김동현이. 어떡하래, 상실했네. 아, 밟아. Who the fuck are you? Huh? Hey! What's up? Yeah, 어때? 내 점은 좀 다르지? 귀여운 새끼. 야, 때려봐. 최초! 혹시 안 차려? 안 차려. 자빠져서 그런 거야, 자빠져서. 걔 멋있어. 빨리 오마. 이거 또라이 나쁜 새끼야. 진짜로 작정을 했나 이씨. 왜 때리게? 때려 바이트 응시다. 미친년이 뒤질라고. 잘했어.
뭐야 너? 현정이 만나고 나오는 거야? 왜 뭐? 현정이한테 복수하려고? 아 아니야 그런 거. 난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너희 둘한테. 저 혹시 현정이랑 사귀는 거야? 미쳤어? 우린 절대 그런 관계 아니야. 저 그럼 나는 어때? 지금 나보고 고삐리랑 사귀라는 거냐? 저도 고삐리잖아. 어쨌든 안 돼. 나 얼른 집에 가서 공부나 해. 자. 간다. 뭐야 저거. 여기서 뭐해? 방금 윤지랑 무슨 얘기했어? 아무것도 아니야. 고백 받았어? 야 그런 거 아니야. 그래서 사귈 거야? 야 마흔 넘어서 깜빵 갈 일 있냐? 마흔이 넘어? 누가? 아 어쨌든 걔랑 사귈 일 없으니까 신경 꺼. 그럼 나랑 사귀자. 야! 솔직히 너도 나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? 아니 왜 그렇게 잘해? 나 지금 고백한 거다! 주말까지 꼭 대답해줘야 돼! 누구한테 고백했다고? 동현이. 엄마도 동현이 좋아하잖아. 기스야 미쳤어! 안 돼! 절대 안 돼! 죽어도 안 돼! 너... 걔 정말 이상한 애야. 꿈도 꾸지 마! 아니 별장에서 나 구해준 게 동현이라고 말했잖아. 걔 목숨 걸고 나 구하러 왔다니까? 현정아. 현정아 제발. 어? 엄마 말 좀 들어. 이거 아니야. 어? 아니 왜 안 되는지 말을 해봐. 걔 진짜 아빠처럼 날 돌봐주고 아껴준다니까?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난 아빠도 없이 컸잖아. 난 남친도 아빠 같은 남자는 못 만나는 거야? 내 얘기 좀 들어봐. 아, 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현정이가 당신한테 고백을 해? 오해야. 난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. 우리 모녀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좋냐? 미선아. 지금 당장 떠나. 지금 당장 어디로든 가서 다시 나타나지 마! 다시 한번 현정이 앞에 나타나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. 대체 어떻게 해야 날 용서해 줄래?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에 내가 용서했겠지. 설사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불륜이야. 잊었어? 불륜이라니? 그게 무슨 말이야? 현정아 방금 그거 무슨 말이냐고. 용선이 불륜이니 그런 말이 왜 둘 사이에서 나와? 현정아 미안하다. 나 미선 아니 네 엄마를 사랑한다. 뭐? 뭐? 아, 현정아, 그게 아니고 엄마 말 좀 들어봐. 그래서 내가 동현이랑 사귄다니까 그 난리를 친 거야? 현정아. 더러워. 현정아. 현정아! 장판수, 너 지금 현정이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아이고,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딸하고 연애하는 거보단 낫지 않아? 뭐? 야 미친놈! 네 그걸 말이라고!
미친놈아! 아, 네가 사람의 제정신이야!